사실은 중보기도는 어른에게 부탁을 하거나 정말 진실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고 낙엽이 우수수 가을은 독서의 계절 남자의 계절 NO! 가을은 어이의 계절! 어이의 시청하기 딱 좋은 가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절 남자의 계절 아, 그래요? 네 확실히? 아니에요 가을은 저 가을 타요 네. 나 가을 타나봐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뭐냐면 제가 이제 중보기도 할 거리가 있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중보 기도를 나눠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나눠봤자 괜히 사람들 입방아에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신뢰 관계에 있는 그런 그룹인데도 그러니까 뭐 속해나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데도 이제 나는 조금 불편하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다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돼 근데 나는 거기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물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중보기도가 좋아서 뭐 기뻐서 기도해 주세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남편이 뭐 바람을 피우는데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보니까 최병인 집사 남편 바람 폈대 맞아 그게 걱정인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중보기도는 진짜 그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지켜야 될 선들을 지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무식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어려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면 소문만 나쁘게 나더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중보기도 요청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알고 기도해줘야지 철든 사람이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친한 사람이 있잖아 그러면 너만 알아 오늘 우리 모임에서 누가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 남편 바람편대 이게 문제라는 이거야, 거예요 이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관심이 되고 그 내용은 이 사람만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럼요 이게 왠지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 같고 그러니까 중보기도에 대한 약간 신뢰가 없다 중보기도 요청자는 간절한 거예요 맞아요 저분의 기도가 굉장히 응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도를 요청함으로써 나는 힘을 얻겠다는 게 중보기도인데 이전의 권사님들 그 이전의 권사님들은 젊은 집사님이 막 울면서 권사님 좀 많이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교회 어른처럼 엄마처럼 내가 작정 기도해줄게 아무도 모르게 그 권사님이 기도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느 날 응답이 됐을 때 얼마나 고마워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난 거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난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보기도는 어른에게 부탁을 하거나 정말 진실한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되고 소문이 날 것 같은 거는 어른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기도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오죽하면 부탁했겠냐고 답답하니까 얘기를 한 거겠지 대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의 기도 제목은 좀 제한되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상적인 기도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우리 신랑 건강에 기도해 주세요 뭐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지만 고해성사 같은 거 같은 거를 하는 것만큼의 어떤 어려운 거는 특별한 사람 내가 이미 신뢰가 되는 사람 담임 목사님이나 또는 교회에서 진짜 기도만 하는 그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부탁을 해야지 야, 아무한테나 기도해 주세요 그랬다가는 진짜 손만 나쁘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속회를 하는데 저희 속장이거든요. 그 속장 거기에 그 규칙에 보면 꼭 중보 기도를 나눠라 얘기를 해요. 근데 전 지금까지 중보 기도 나누신 분들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 뭐 기도하실 거 있어요? 그러면은 다들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하는 방법이 그냥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그러다 거기서 중보 기도를 캐치를 하는 거야. 아, 요게 기도거리겠구나. 생명 가진 짐승 중에서 언약, 약속을 하는 건 사람밖에 없대요. 이 약속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조사를 해봤어. 타인을 얼마나 믿느냐, 다른 사람을 얼마나 믿느냐 했을 때
80%가 안 믿어요. 다른 사람 못 믿는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심리적 모방 증상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많이 나타나가지고 하도 정치인들이 막 약속을 하고 책임을 안 지키는 그런 게 이제 모방 심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뭐 바깥에만 그렇겠냐고요. 교회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기도도 그런 의미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나처럼 기도하겠냐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점점점 내놓기도 어렵고 맞아. 또 틀어도 뭐 자기가 해결하시고 나버리면 내 기도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 기도까지 해줘.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중보해 주는 사람이 정말 감사한 사람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네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래. 여기서 저 용어 정리 궁금한 게 있어요. 중보 기도라는 게 틀렸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데 보고 기도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중보 기도라는 얘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내 기도를 누가 같이 해준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했고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떡을 떼면서 너와 내가 없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 너와 내가 없는 거예요. 뭐 누구네 숟가락 하는 것도 다 알았던 게 초대교회인 거고 목사 입장에서는 교인들 다 누구네 무슨 기도 제목인지 다 아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믿음의 식구들은 서로 기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소문 내면 안 돼. 그거 맞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똑같은 마음이어야만 이 중보기도의 의미가 되는 거고 정말 소문 나쁘게 나는 부분은 특별한 분에게 부탁을 해야 되고 교회의 영적 어른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죠. 저는 그래도 중보기도 좀 잘합니다. 갈증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애가 있습니다. 네,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전달. 여러분이 영상 선교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어이애와 함께해주세요.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